또 환난 날에 자녀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가르치라 이 말입니다. 저는 아이를 애들이 셋을 기를 때 예수님 어릴 때 같은 환경을 만들었어요.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양지 바른 곳에 햇빛 잘 들어오고 공기 맑고 양지 바른 곳에 떨어져서 아이 셋을 기르는데, 근데 애들이 도시가 뭔지 동네가 뭔지 모르고 자라는 거예요. 저희끼리 막 뛰어노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아이들에서는 이 욕을 몰라요, 욕을. 그러니까 동네 그 밑에 치과 의사가 와서, 야야, 너들 욕좀 한번 해봐라. 아리야 하죠, 아리야. 욕을 모르는 게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천진하게 티 없이 기르는 아이들이 나중에 우리 아버지 부름 특명으로 인해서 저 전라도 가서 동네 한가운데, 교회가 동네 한가운데 있고 그 안에 집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건 동네 한가운데 이사 갔어요. 요새 현대 애들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그 길게 가면 지금 아이들이 허리 붙들고 피를 질질 흘리며 싸워요.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조금 컸는데 학교 들어갈 만큼 컸을 거예요, 그때. 근데 옆집 있는 아이가 나이는 같지만 저보다 키는 작은데 그 아이들 그 순진하게 컸으니까 당하지를 못하고 계속 쫓겨 들어온 겁니다. 헐레벌떡거려요. 그러니까 너왜 그러냐? 그러니까 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얘기해봐. 왜 그래? 그러니까 옆집 정식이가요 나를 때리려고 쫓아온다고. 그래서 도망갔다고. 으이구 이거 밥만 한 사발 먹고 말이야. 밥만 한 사발 죽여놓고 맨날 이렇게 쫓겨낸다고. 이렇게 애를 쥐어박고 가서 죽으라고 말이야. 가서 와.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부모는 어떤 놈이 우리 아무개를 했냐 이거 역성 말이야. 걔는 집에다 놔놓고 막 그냥 부모가 나가서 대신 싸우려고 나간다 이 말입니다. 자, 첫번 것은 그렇게 나가서 죽으라고 밥만 한 그릇씩 뭐 먹으면서 말이야. 밥만 죽이지 사람 하나 이기지 못하면 막 그냥 별 소리를 다 하면서 그래 나가주라고 그냥 막 두들겨. 그래서 아이들이 요새 애들이 학생끼리 서로 죽여요. 자, 이 아이한테 치고 들어가면 더큰 주먹한테 얻어맞는다 말입니다. 차라리 큰 주먹한테 얻어맞느니 작은 주먹한테 맞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겨야 돼요. 짐은 집에 가서 더 죽으니까. 그 양쪽 부모가 똑같이 그러거든요. 그게 완전 결자대가 되는 거예요. 양쪽 똑같이 맞고 들어오면 넌 나가서 죽으라고 하니까 둘이 아주 죽든 살든지 이놈을 이기고 가야 되니까 그러다가 죽인단 말이에요. 학생들, 중고등학생 죽여요. 그냥 그래서 막 우리 아이가 맞아, 뭐 어쩌고 그랬다고. 그 요새 교인 가정도 우리 교인 자녀도 꼭 맞고 들어오면 부모가 막 이놈을 맞고 들어오냐 하니까 교인 가정이 세상에 똑같아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길거리에서 조금 아이들이 피를 질질으며 싸운다, 이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아무개를 그냥 애는 안방에 넣어놓고 부모가 나가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아이가 병신돼가지고 나중에 맨날 부모가 의지해가지고 자존심이 없어요. 자립심이 없어요. 저는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아, 그래? 아, 시편, 아, 그런데 기도하는 거야. 시편 50편 15절 읽어봐. 읽어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예. 환난 날. 근심 또 어려운 일이 닥쳐서 내 혼자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을 때에 누굴 부르라? 하나님을 부르라. 그럼 내가 너를 건지리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것 봐. 이런 때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기도하러 가자. 그래서 두 부자가 옆집 정식이 환난을 통과하기 위해서 두 부자가 손을 잡고 교회로 들어간 것입니다. 둘이 부자가 무릎을 꿇고 오 하나님이여 옆집 정식이가 우리 삼천이를 이유 없이 때리려고 했는데 이제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둘이 부자가 큰일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저녁 때 들어오더니 싱글벙글 들어왔어요. 왜 그런가 하니까, 아빠, 옆집 정식이가요, 그냥 내 어깨에다 손을 탁, 상천아, 잘 놀자. 그러더니, 이제 기둥도 받았다는 거예요. 신이 나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환난 날에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친구를 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 주라,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자녀와 좋은 친구가 돼야 합니다.
이 자녀가 부모가 알까 무서워서 뭘 술술 숨겼었거든요. 그냥 부모가 무조건 허통차사하고 호령차사하면요, 이게 부모 자식이요. 그 가정은 지옥이 되는 거예요. 너무지 뭐. 그래서 그 괜히 그 부모가 무섭게만 다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극단을 했어요. 현대 부모들은 그냥 아이들 완전히 방종시켜가지고 아든 못된 짓 하고 다니던 내버려 다 애들 다 죽였고, 옛날 어른들은 어머게만 들어 애들 그냥 결혼도 말이 자기가 하기 싫다는데 이놈 해라 해가지고 억지로 해가지고 못 살고 그냥 다 헤어져 버리고 말이에요. 완전히 개성이 없었어요. 자녀에 대한 개성이 완전 노예같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자녀가 망쳤는지 몰라요. 아이들과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친구가 돼야 합니다. 일단 공의와 사랑이 구분 이상 얼마든지, 공의는 공의, 사랑은 사랑이니까 친구가 될 때는 사랑으로 통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어릴 때 얘들을 기를 때는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에 큰 집에 부모님 사시고 큰 형님 댁에 사신 집에 가면, 아 이렇게 큰 집에 가면 큰 집 아이들은 우리 아이들 같이 말을 그렇게 고민 안 듣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교육 안 시킬 때는 굉장히 사건이 컸었죠. 집안 선이 뭐 처가의 선이 전부 비웃고 야 난리를 치고. 근데 이제 와서 결과적으로 볼 때 자기들보다는 성공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아 큰 데를 갔는데 이 3남매 다 데리고 갔는데 이 아이들이 아빠가 얘들아 이제 나가 놀어 그러면 우르르 나가노, 이제 들어가면 우르르더라고. 꼭 군대식으로 말을 잡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랑 형님이 나를 불러요. 그러더니 얘야 애들을 너무 그렇게 잡아키면 못 쓰는 법이다. 커서 남의 앞에 가서 말도 못하는 법이야. 그러니까 부모님이나 형님들 생각에는 저놈이 집에서 얼마나 아이들에게 방맹이를 휘두르기에 저렇게 군대식으로 말을 잡는가 말이야. 아주 자기들까지 무섭게 방맹이 휘두르고 맨날 빠따 치는 줄 알았다 이 말입니다. 얼마 후에 저는 웃고 말았어요. 그래서 몇 년 후에 어머님이 우리 절로 살 때 오셔서 계신 동안에 아 가만히 보니까 이 아이들이 저희 아빠를 어린이 놀이터로 여긴다 이 말입니다. 작은 놈 두 놈이 이쪽에 둘이 매달리고 큰 놈은 여기 매달려가지고 빙빙 돌리는 돌리라고 하는데 막 돌리고 어깨 위로 올라타고 머리 위로 올라가고, 이건 뭐 이놈들아 애비 죽는다 애비 죽어. 그때서 우리 가정의 정치가 천국 정치인들 아셨어요. 그 평소 때는 그렇게 막 그러다가도 일단 아버지 명령이 딱 떨어지면 한 밤중이라도 예우 달려가는 것입니다. 어떤 겨울 추운 아침에도 예우 달려가고, 아니요 싫어요 이따 할게요 이런 소리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이제 뭐 우리 아이는 아버지로서 키가 커가지고 다 커 19살인데 나보다 더 키가 이렇게 컸는데 지금까지 크면서 아버지 못하겠습니다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싫어요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자녀 교육은 자신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효자라도 언제 변질될지 모르고 아이들이란 말이에요. 또 좀 나빠질지라도 또 참여하고 착한 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자녀 교육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가 자녀에 성공했다는 것이 아니고 또 실패했다는 것도 아니고 나도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녀 성공했다는 것은 하늘나라 가서 옆에 따라왔으면 그때 아 나는 자녀 교육 성공한 자라고 그때서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누구도 장담 못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일단 명령과 공의 그 명령 들을 땐 즉시 순종하지만 그 일은 자녀와 마음과 마음이 가까운 통하는 친구가 돼야 돼요.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다 장사해서 커서 남자친구 여자친구 생길 때도 딸이 아버지한테 와서 또 아들이 아버지한테 와서 또 엄마한테 가서 아빠 제가 저 아무개를 남자친구 사귀려는데 괜찮아요 아빠?
보시기 괜찮아요? 이렇게 또 혼기가 된 청년된 자녀들은 아빠 내가 저 아이를 이성 간의 교제로 좀 사귀어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어요?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부모와 자식이 그렇게 가까운 친구지간이 되라 이 말입니다. 우리 아빠께서 우리에게 친구가 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친아버지께 옛날엔 무서워서 예수님께 맨날 기도했지만 이젠 친아버지께 다 기도할 수 있죠? 다 상의할 수 있죠? 그와 같이 우리도 우리 자녀와 부모가 그렇게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여자친구 여학생에게서 편지 오면 이렇게 써놨다가 아빠 이런 아이 편지 왔는데 답장해도 괜찮겠어요? 우리 아이가 그렇게 물어봐요. 저끼리 몰래 편지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아버지가 집회 마치고 올 때까지 기다리나 합니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러고 이 아이는 안 해도 괜찮겠다. 이 아이는 뭐 해도 괜찮겠다. 그러면 그대로 믿고 순종한다 이 말입니다. 참 고마워요.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해야지 만약 부모가 괜히 호통만 쳐가서 크게 넘어가 있으면요 몰래 저희끼리 일을 저지르고 그것이 사태가 터졌을 때는 이미 그때는 수습을 할 길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는 뭐 큰 문제가 돼가지고 그 때문에 자녀를 기를 때는 자녀와 진정한 마음과 마음의 친구가 돼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 집은 저는 아이들을 신학을 시켜서 저도 온전한 목사가 되든 안 되든 정말 바른 하나님 자녀로 기르고 싶은 마음이 제 원래의 소원이었어요. 그런데 딱 세상 신학을 보니까 절대로 보낼 수 없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난 세상 신학을 절대로 안 가르치고 이방 교육시키리라. 이방 학교. 그래서 이방 학교 가르치려고 했었어요. 왜냐? 이 신학을 타락된 신학 보내면요. 아이들 완전히 영혼이 잊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방 학교를 보내면 거기서 막 핍박받으면서 안식을 지키면 더 신앙이 불이 타요. 더 굳게 서고. 근데 이 신학을 보내가지고 신학교라는 데는 아이들이 팍 믿고 들어가서 그 교수나 그 학생들이 그냥 엉망진창 되면 그걸 커버당 그냥 다 받아서 죽어버려요. 내가 교회를 맡고 있을 때 신신한 학생들이 그냥 신학 간다고 해서 난 말렸어요. 근데 규퇴 간다고는 말리면 너 갈 때만 가라 했는데 가서 다 타락해버렸어요. 여러분. 내 밑에 있을 땐 그렇게 신앙이 불타는 아이들이 갔다 오더니 다 타락해버렸어요. 지금은 마귀신학들이기 때문에 절대 신앙을 벌써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도무지 아이들을 세상 학교도 맡길 수도 없고 신학에도 맡길 수도 없고 해가지고 참 따분했어요. 그런데 저들 스스로 다 집어쳤어요. 우리 아이를 큰아이를 국민학교 입학시켰는데 다른 아들은 전부 일주일 내내 공부하고 해도 얘를 못 따라가요. 얘는 맨날 안식일 지키고 이렇게 해도 항상 1등하고 또 국민학교 4학년 되기다 말았는데 국민학교 가면 101장 글짓기 대회 있죠. 1, 2, 3학년에서 하나 뽑고 4, 5, 6학년에서 하나 뽑고 전교에서 둘 뽑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다른 학급 다른 선생까지도 그냥 기회를 사랑하고 제 담임선생은 물론이고 다른 반 선생까지 그냥 사랑하고 칭찬하고 했었는데 그걸 또 반장을 시켰어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반장하는데 반장은 그래도 애들 다를 줄 알아야 하는데 이 수능에 양같이 하나가지고 선생이 너가 와서 말하는 애들 쥐어박으라 해도 쥐어박을 줄도 모르고 오히려 애들이 반장을 때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은 교만해지죠. 또 쥐어박을 줄도 모르는 아이가 또 반장을 하는 게 참 큰 문제죠. 그러니까 부모 밑에서 자라날 때가 그립다 이 말입니다. 그때가 제일 좋았는데 자꾸 품성이 나빠지는 거예요. 막 거친 애들이 때리죠. 또 반장이라 해가지고 또 아이들을 그냥 통솔을 하면 마음이 문제세야죠. 그러니까 하루는 이 아이가 나한테 왔어요. 아빠 저 학교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제가 자꾸 나빠지는 것 같아요. 품성이 나빠진다는 말의 표현을 못하고 자꾸 자기가 나빠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래서 나도 찝찝해 있는데 말이에요.
스스로 그러더라 이 말입니다. 이 아이가 공부를 못하고 이렇게 학교에서 참 사고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품성이 나빠서 못 가겠다고 한다면 그 핑계라고 했지만 공부 잘하고 학교 전교 칭찬받는데 자기 진정한 품성 때문에 가기 싫다 이 말입니다. 참 고마웠어요. 그래? 그러면 여기서 이동 나서 그만 즉시 그만두면 아버지께 영광 되지 못하니까 일단 하나님께서 여기 옮기게 이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그럼 이사가면 그때부터 그만두자. 그 대신 여기 학교 나가는 동안 꼭 1등만 해라. 그래야 아버지께 영광이다. 그랬더니 그러자고. 그래서 큰절히 자기도 기도하고 나도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빨리 이곳에 어떻게 뜨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4학년까지 다니다가 1등 하다가 나중에 이제 옮겼어요. 옮긴 다음부터 그만뒀어요. 그래서 큰 아이는 4학년, 작은 아이는 3학년, 그 다음 막둥이는 국민학교 입학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 절대로 난 아이들 교육 안 시킬 때 뭐 야 그 마약 가지 말아라 뭐 책 버리라 한 적 없어요. 저들 스스로 어릴 때 부모님께서 사랑할 때와 학교 생활과 비교해보니까 이건 도무지 구원 하늘나라 못 가겠다 이 말이에요. 스스로 그만둔 거예요. 근데 키면서 그랬어요. 종종 물어봤어요. 너들 언제라도 학교가 가고 싶으면 아버지한테 얘기해라. 내 가방 사주고 책 사주고 해서 보내마. 가끔 물으면 싫다는 거 절대 싫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자기는 스스로 집에서 지났어요. 이 학교가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여러분 요새 학교 참 학생들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을 살리려고 학교를 보냅니까? 죽이려고 보냅니까? 살리려고 보낸다 이 말입니다. 죽이려고 보내는 부모는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 자식을 살려서 큰 출세시켜서 훌륭한 사람 되려고 거기까지만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생각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 미국 하버드 대학이 세계에서 제일 인류 대학 아닙니까? 미국 하버드 대학 법대생이 있었어요. 아주 그 뭐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죠. 그 아주 그 법대에서도 날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한 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노인을 만났어요. 학생, 예. 자네 하버드 법대 왜 다니나? 하버드 법대 나와서 뭐 할 것인가? 예, 법대 나오면 제가 변호사를 한번 차리죠. 사법고시 합격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럼 변호사 한다면 뭐 할 것인가? 아주 이 학생은 목에 힘을 줘서 자신만만 대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을 한번 출마 해보죠. 국회의원을 한다면 뭐 할 것이냐? 그 다음 장관을 한번 해보죠. 장관 한다면 뭐 할 것이냐? 대통령 한번 해보죠. 으쓱된다 말입니다. 대통령 한다면 뭐 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때는 낚시질을 해야죠. 낚시질. 낚시질 한다면 뭘 것인데? 그땐 죽어야죠. 자네는 죽기 위해서 지금 하버드 법대 다니는군. 그걸로 끝났어요. 대화는 끝이. 그 다음에 그 노인을 헤어진 다음에 이 학생이, 야, 나는 죽으려고 법대 다닌다. 죽으려고 하버드 대학 다닌다. 그래서 그 집어치고 신앙을 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집어치고 신앙을 했어요. 여러분 한 번은 부산대학 우리나라 부산대학 인류대학 아닙니까? 부산대학 수석생이 이 집회로 왔어요. 이 집회 다 열 끝난 다음에 내 방에 들어와 뛰어올랐어요. 왜냐하면 선생님 저 학교를 어떻게 할까요? 그건 친아빠께 기도해서 결정하라고 스스로 했더니 앉았어요. 학생. 세상이 다 끝난 줄 믿느냐고 하니까 믿는다고. 예수가 곧 재림하게 믿느냐고 믿는다고. 그럼 학생이 지금 대학교에서 배우는 그 물리를 하늘나라 가서 씹어먹느냐? 화학을 씹어먹느냐? 불어를 씹어먹느냐? 역사를 씹어먹느냐? 하늘나라 가서 씹어먹는 것이 뭐가 있냐? 학생이 배우는 것은. 아무것도 못 씹었죠. 그럼 뭐 씹어먹냐? 성육박이 필요가 없죠.
스스로 결정하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학교를 가르치면 그 자녀가 학교에서 요새 학생들이요. 하여튼 얼마나 무섭게 공부를 시키는지 중학교, 고등학교, 어떤 학교에서는 2학년 때 완전히 3학년 과제를 다 마스터해버려요. 그래서 완전히 3학년 때는 아주 입시 공부를 위해서 아주 하루 16시간씩 공부시키는 데도 있어요. 어린 애기들이 얼마나 책을 많이 싸질면서 다니는지 도시락 한 개 내지 두 개를 싸고 다니는 데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어깨가 찌그러 병신 든다고 그때부터 문교부에서 그랬던가 하여튼 이 가방 들면 멜빵거리 책가방 그때 나온 거예요. 애들 병신 된다고. 얼마나 책이 어린 것이 책을 많이 들고 있는지 어깨가 찌그러져가지고 기형이 되니까 야 이러지 말고 들러매는 개방을 만들자. 해가지고 멜빵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자 그래가지고 어린 것들이 밥 먹고 운동도 못하게 가만히 앉아서 마네킹 만들어 인형같이 앉아가지고 맨날 머리는 크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한 거 집어넣는 거예요. 하늘 가서 큰 거 씹어먹지 못할 것만 집어넣는다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밤 불까지 씌워놓고 밤 야간 공부까지 해놓고 자 그래가지고 집에 와서는 부모가 왜 공부보다 막 두드려 패고 욕하죠. 학교 온 선생님이 쥐어받고 종아리 쳤었죠. 이 학생들이 운동을 못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날 지고 학교 자기는 죽도록 해도 그렇게 안 되니 어떡하냐 말이에요. 그냥 나중에 학생들이 자살하는 학생이 많아요. 그냥 나는 탈선해버려요. 에이 집이 다 집어친다 해가지고 막 가서 막 술 먹고 여학생이 막 집이 나가서 탈선하고 아무 남학생이 탈선하고 여름 같으면 견디겠습니까? 그 부모는 욕심이 나가지고 너 어쨌든 다른 애들만 공부하다가 또 두드려 패니 이거 머리가 그러니 더 이상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사람이 자랄 때 적당한 운동에다가 적당한 공부를 해야지 운동을 못하게 꼭 잡아놓고 여러분 닭을 보세요. 닭을 빠들여 넣고 기른 닭은요 얼마 먹고 몇 달만 폐기가 되잖아요. 폐기. 그럼 놔먹은 닭 보세요. 얼마나 건강하고 오래 사는지. 오늘날 학생들 전부 교실 빠들여 집어넣고 아이들을 죽인다 이 말입니다. 어떡하란 말이야. 어떻게 없는 머리를 짜내라니 이게 짜낼 길도 없고 밥 먹는 소화도 안 돼. 학생을 다 소화불량 안 걸렸어요. 전부 위장병 환자가 돼가지고 신경병, 정신병에다 위장병 2종, 3종 겹해가지고 학생, 어린 학생들이 피어난 학생들이 전부 아주 병 죽으려요. 아주 복합병 다 가지고 있어요. 복합병.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어따가 폭발할 길에서 저 학생들이 막 고함질로 데모하고 고함질로 다니는 거예요. 네. 제재 잘 된 거예요. 제재 잘 됐다 이 말입니다. 그 골치 아픈 공부 다 집어치고 부모가 해방되고 학교 해방되고 그래서 그 부산대학 학생은 돌아가서 곰곰 생각하니까 정말 제가 죽도록 부산대학 1위 하여튼 거기서 제일 수석생이라 해도 야 세상은 다 끝났죠. 예수님 곧 오는데 하늘에서 시험할 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오직 시험할 건 성경뿐이에요. 여러분 세상 다 끝난 걸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를 기른 그 학교 보내는 학교에서 그렇게 맨날 머리가 뻐개지게 공부하고 선생님 얻어맞고 집에 와서 혼났고 맨날 그럼 자 세상 다 끝나고 예수님 곧 오신다면 지금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합니까? 뭘 준비해야 돼? 품성 준비해야 돼. 품성 준비하려면 뭘 배워야 돼? 친아버지의 깊은 놀라운 사랑 이 진리를 배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부모는 여기서 진리 배워서 구원 받는다 해놓고 아이들은 갖다 죽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 오늘 또 아이들은 지금 학교에서 죽고 있어요. 자 품성 변화돼서 지금 하늘 위해서 준비할 텐데 부모가 몇 백만 원, 몇 천만 원씩 투자해요. 대학을 보내가지고 고등학교 대학을 보내가지고 아이는 공부하라고 기도할 새도 없고 말씀 들을 새도 이런 집회 오실 새도 없어요. 큰 공부하다가 덫에 치는 쪽제비같이 그냥 멸망의 덫에 쳐서 죽는다 이 말입니다. 또 부모는 그 뒷돈 대느라고 그냥 정신을 밤낮 뛰어다니면서 뒷돈 대주느라고 여러분 오늘날 대학 하나 마치려면 몇 천만 원 드려야 된다. 그런데 이거 한둘도 아니고 아이마다 다 그렇게 그걸 졸업시키자니 부모는 추라고 기도할 새도 없고 말씀 볼 새도 뛰어다녀요. 예. 장로 목사 마찬가지예요. 막 뛰어다니면서 아이들 그러니까
부모도 준비 못하고 죽고 자녀도 준비 못하고 죽는다 이 말입니다. 마지막 함정이 바로 그것이에요. 여러분 사단의 마지막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교육이란 거짓 교육의 함정을 파서 애들은 전부 공부다 하나도 준비 못하고 하나도 살지 못하고 다 죽게 만든 것이 사단의 함정이고 부모는 그 교육 자금 대기해서 그냥 뛰어다니다 죽게 하는 것이 사업 함정 파는 것이 함정 이 무덤이라요. 두 덫 사단의 두 함정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아, 자식은 자식대로 죽고 부모는 부모대로 죽고 근데 그 헛된 교육을 그 헛된 대학을 시키지 않고 자 예수님 어느 대학 나왔습니까? 어느 학교 나왔어요 예수님? 대안고사하고 대안고사하고 국민학교 못 갔어요. 네. 또 엘리야 어느 학교 나왔어요? 애는 어느 학교 나왔어요? 침례원 어느 학교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런데 이 세계 학자, 박사, 학자들을 다 구원하는 정치자들, 대통령, 왕들을 다 구원하는 세계의 대선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대학자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하늘의 교육을 다 통도하는 학자가 대학자지 무슨 학자가 따로 있습니까? 우주 대학자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요새는 자식 주시기도 힘들어요. 몇천만씩 갖다 주면서 또 아이가 대학이 떨어졌다면 아이고 우리 아이가 대학 떨어졌으니 어떡하냐고 말이야. 또 난리가 나고 또 재수시켜가지고 또 갔다. 떨어지면 좋다고 해야 할 텐데 아이고 이 아이들 예? 죽는 길에서 떨어졌으니 안 되겠다고 또 죽였다고 말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연세대학을 수석으로 나와가지고 미국 10대 명문대학인 미국 주립 미시간 주립대학으로 유학하려고 다 마음만 준비했던 분이 앉아계십니다. 그 학생이. 근데 이 학생이 연세대학 수석으로 나왔겠다. 미국 명문대 미시간 주립대학으로 유학 가려고 하는데 수석하는 데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 빚을 받은 그 형부한테 형부 내가 미국으로 유학 가는데 여권 내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형부가 내가 도와주지. 도와주는 하나 조건이 있어. 뭐냐고 하니까 엘리야 문선교의 집회 한 번 갔다 오면 내가 도와주지. 엘리야 문선교 집회는 죽어도 가기 싫은데 이 형부를 여권 내는데 이용하려고 왔다 이 말입니다. 하수집 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절대 이기고자 하면 절대 안 온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근데 참 울며 계좌 먹기로 그 형부를 이용하려고 와서 그냥 마음대로 그냥 앉아있는 거예요. 굳어가지고. 앉았다가 점점 녹아지기 시작해가지고 끝나네요. 어떻게인지 아십니까? 미국 명문대학 다 집어치고 천국대학원에 입학했다 이 말입니다. 저한테 편지를 했어요. 내가 적어도 이러이러해가지고 미국으로 유학 가려는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다 집어치고 천국대학원에 입학했어. 그런 줄 알으라고 말해요. 근데 답장을 썼어요. 여기는 만분의 일이라도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 이 대학원에 받아줄 수 없다고. 그러니 조금이라도 세상에 대한 미국 주립대학 미련 있으면 그걸로 가라고. 일찌감치 가시라고. 환영하지 않았어요 제가. 그랬더니 아 선생님 나라가 이렇게 답장 왔다고 좀 원통하다고 했다고 그래. 지금과 천국대학원에서 천국대학원 또 수석생이 됐어요. 후안해가지고 지금 세상에 관한 엘리야가 됐습니다. 현명한 선택입니까? 아.